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음악가이자 사운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기 작가라고 합니다. 네, 아르코 사업에서 이제 제 삶의 약간 방향성을 바꾸게 된큰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2013년에 했었던 자연과 미디어 애뉴얼리라는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뭐 과학자, 건축가, 예술가가 협업을 통해서 어떤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한 공공예술 프로젝트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그 프로젝트의 공동 주관이었었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는 과학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기억에 아마 그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다학제적 시도가 일어나는 초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제가 예전에는 정말 몰랐던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그 당시에 제가 개인적인 사이드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음악 작업과 제 연구 주제였던 미생물을 융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게 돼서 한몇 년, 몇해 약간 고민하고 준비하다가 연구소를 그만두고 지금까지 이제 네, 어떤 인간과 미생물 사이에서 그 접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소리를 매개로 탐구하는 어떤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에게 예술이란 현미경이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하는 작업들이 존재하지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라든지 현상들을 드러내고 조명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 이유는 어떤 우리 주변의 숨은 연결을 감각하는 노력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시작의 촉매제가 되리라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데, 현미경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를 확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또 어떤 감각적으로 없던 것을 있게 하는 어떤 장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예술은 현미경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창립 50주년 맞이한 아르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그 예술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어떤 선제적인 노력들을 계속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